안녕하세요. 서정호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성경 66권 중에는 은혜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기도가 풍성한 책이 한 권 있죠. 한국 성도들이 즐겨 읽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바로 시편입니다. 8월의 아침에는 시편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중에도 가장 사랑하고 즐겨하는 22편을 따로 뽑아봤습니다. 8월 시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묵상하는 이야. 시편 1장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8월의 첫날 아침,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책입니다. 인생을 사랑하면서 겪는 희로애락을 신앙적으로 풀어가면서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가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신앙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 한절 한절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세상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으로 복되게 지으셨고 또 인생들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행복으로의 길을 쓴 나르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권력만 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인기에 오르고 유명한 사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참 이게 이상한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서 있는 것인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은 인생의 가장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시편 1편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1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고 복되도다 하고 선포하는 말로 시작되는 거죠.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래서 그 느낌이 푹 살지를 못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지철 따라 열매 맺으리라. 복되도다. 시편 1편을 이렇게 복을 선언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읽으며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고하니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그 나무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철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형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가 복 없는 사람입니까? 누가 망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1절에 나오는 잔꾀 부리는 사람, 악을 도모하고 오만한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약한 바람에도 다 날려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시편을 묵상하다가 보면 대조되는, 둘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악인과 의인, 형통하는 길과 망하는 길, 그리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율법,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둘로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이런 대조 때문에 시편 1편을 묵상하다가 보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사는 길, 죽는 길, 흥하는 길, 망하는 길, 형통하는 길, 망하는 길, 행복해지는 길, 불행해지는 길, 둘을 쫙 보여주시면서 둘 중에 좋은 거 선택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기왕이면 사는 길 선택해. 기왕이면 형통하는 길 선택해. 기왕이면 행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택 잘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요. 그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서론은 시편 150편 전체의 줄거리 그리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50편을 다 묵상하다가 보면 바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선택 잘해. 생명의 길을 선택해. 행복의 길을 선택해. 그리고 흥하는 길을 선택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란다.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를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라는 뜻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면 시냇가도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꾸시는 정원,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이 물이 모자라면 항상 부어주시니까요.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온 세상이 가뭄이 온통 들어도 하나님이 그 물 대주시는 물된 동산 같은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살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형편이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선택하십시오.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한번 외쳐볼까요? 복되도다. 말씀이 즐거워 밤낮 큐티하는 사람들이여. 함께 묵상한 말씀 오늘 온종일 되새기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에 영으로 와 주신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감격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사모하는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